네, 안녕하세요. 스미더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짠! 그루브 기어에서 나왔습니다. 클립 튜너 트위스 튠입니다. 얘는요, 그루브 기어에 있는 이 플랫랩과 연동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튜너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이 연결암이 있는데, 이게 이 플랫랩하고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클립 튜너로도 사용할 수 있게 클립 튜너 암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 끼시려면, 클립 튜너로만 사용하시려면 이 나사를 빼서 이 암을 체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플랫랩에 연결하시려면 얘를 사용하시고, 이제 클립 튜너 할 때는 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우선 플랫랩에 연결해서 이게 튜닝이 잘 되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선 이 플랫랩은요, 노이즈 감소 효과도 있으면서 연주할 때 다른 줄을 이제 건드리는 걸 좀 방지하는 그런 용도, 그런 기능인데요. 딱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 여기에 이렇게 부을 수 있구나. 아, 녹음 시에 되게 많이 사용하고, 평상시에도 이제 연주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끼니까 사실 이렇게 헤드에 끼는 것보다 이게 될까 싶긴 하거든요. 자, 여기 오늘 하면요. 오! 아, 이게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네요. 반응, 이게 센서가. 아, 이게 아예 기타 전체를 감싸고 있는 플랫랩이라서 이게 될까 했는데, 그렇네요. 기타 전체를 감싸니까 오히려 이게 되는 느낌? 이 진동이 진짜 전달이 되게 잘 되는 느낌이 있어요. 와,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되게 기발한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여기 이 큰 버튼이 파워 버튼이고요. 꾹 누르면 파워 온, 꾹 누르면 파워 오프가 되고요. 옆에 이 작은 버튼은 칼리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칼리브레이션 수치 지금 440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옮겨주시면 되고요. 네, 파워가 켜진 상태에서 이 큰 버튼을 누르면 뭐 크로매틱, 기타, 베이스, 우쿨렐레, 바이올린까지, 네, 이렇게 튜닝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리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아, 웃기네. 네. 자, 트위스트 튠.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42,000원이네요. 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